안녕하십니까? 풍계 리민철 TV의 리민철입니다. 오늘은 ASMR 아가리 소리 내면서 먹는 영상. 오늘 먹을 것은 남조선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소젖응고 얼음보숭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집도 있고. 이 꿀을 이래 먹습니까, 남조선 아들은?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뭔가 이거? 알미서리, 예? 너 지금 아가리에다가 뭘 씹어먹고 있니? 이게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이거 많이 먹는다. 이게 무슨 유행이네? 이 남조선 소식통을 하나도 모르는구만. 예? 너 지금부터 남조선에서 가장 핫한 음식을 먹을 거야. 그따가 치우라. 왜 치울까 이걸? 치우라. 아니 한 입만 먹겠습니다. 임무다. 당장 치우라. 아니 한 입만 먹겠습니다. 치우라. 아왜 그러시면? 들어가라. 영양고추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저 영양고추 엄청 좋아함도. 그러네. 예. 제가 사실은 이 북에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고추를 먹기 위해서 내려왔음도. 그래. 저 영양고추는 정말 제가 미쳐버림도. 영양이 아니고 영양이야. 영양 아닙니까? 영, 영, 양, 양, 영양. 영양. 아 이게 스틱입니까? 그렇지. 이거 뭐라? 이야, 혁명적임도. 그렇지. 아니, 맛이 어떠네? 맛있음도. 고기다 살포해보라. 듬뿍, 듬뿍.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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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와,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영양군 유튜브도 그 많이 그 들어가셔가지고 그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콤하니 그냥 느끼함을 확 잡아준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 영양은 일교차가 커가지고 이 영양 고추가 아주 달큰하고 매콤하고 새콤하다. 그렇습니까? 그 야. 먹으면서 느끼하면 옆에 있는 그 생고추도 먹어보라. 정말 좋아함동 제가. 대형 환장합니다. 그래. 그렇지, 응? 그렇지. 맛이 어떠니? 파프리카 같은데. 왔구나야. 리민철이 왔어. 이놈이 아주 혁명적인 고추구만 이거. 리민철이도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야. 매운 파프리카 같습니다. 그래. 근데 이 고추가 사실 안 매우면 안 된다. 그렇지. 매워야 맛있습니다. 그래. 한국인은 매운맛 아닙니까? 그렇다면 리미철이 네? 다음 더 매운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준비하겠다. 리미철이 네가 매운 것을 아주 좋아하는 기야. 그렇습니다. 뭐 먹어야? 더 매운 거 먹을 수 있간? 저 영양고추 이렇게 맛있게 매운 거는 저는 왜 먹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고추로 만든 닭발이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음도. 야, 이 영양고추라 그런지 이게 질리지가 않음도. 기대. 예. 야, 이 남조선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게 이게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음도. 영성모. 소젓 없습니까? 소젓은 없고 시원한 과즙 있다. 시원한 과즙 말입니까? 그렇지. 뭔가 그게. 와, 맛있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아, 아, 야, 류민철이, 예, 그 남조선 오길 잘했지?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류영래 가가지고 저는 그 노후를 보낼 생각이 있음도. 아, 기대. 그렇음도. 용량에서는 그 수화계곡도 있고 그 장기양 장기양 거기도 정말 좋습니다. 두들 마을 그 정말 멋집니다. 야, 그 한옥 같은 게 그 정말 그 정말 그 북조선에서도 그런 광경은 없음도. 그렇음도. 이렇게 한국인들은 매운 걸 먹어줘야 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 아, 맛있습니다. 야, 매콤한 게 이걸. 야, 림철이 많이 맥간? 야, 너무 매우면은 그만 먹어도 된다. 뭐가 맵을까 이게? 그 작발 내려놓으라. 제가 매워 보입니까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맵습니다. 아니 맛만 좋구만. 뭐 누가 자꾸 맵다고 그런가? 그러면 이 달큰하고 시원한 영양에서 재배한 이 복숭아는 거부할게요? 이게 영양의 특산물입니까? 그렇지. 영양 특산물을 제가 거절할 것 같지? 왜 못 먹겠습니까? 아,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살 것 같은 아니, 야, 근데 진짜 이거 고추도 그렇고 목수도 그렇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것도 맵게 느껴지면서. 맛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시청 광장에서 영양고추 핫페스티벌 열림도. 거기서 영양농가에서도 정말 맛있는 고추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영양고춧가루 그리고 고추도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